네.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내일 그리고 통합당은 모레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합니다. 포인트는 초선이라고들 하죠.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인의 42%가 그리고 통합당은 48%가 초선이기 때문에 이 초선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달라진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여야 초선 당선인 차례로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가는데요. JTBC 앵커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예. 총선으로부터 2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당선돼서 당선 인사 다니면서요. 네.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현장 얘기를 좀 계속 듣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아, 제하고 이제 가까운 분들 해서 이제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 14명 정책 자문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요? 벌써? 예. 예, 예. 예. 또 뭐 지역 현안 특히 이제 제가 공약 내세웠던 부분들 점검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국회에서 열리는 공부 모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참석하면서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린 토론 회가 그린 뉴딜 토론 회가 있는데 네. 참석하면서 좀 공부하는 그런 네.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의 방향은 주로 분야는 어느 쪽으로 잡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지역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소상공인 이제 경제 활성화 대책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분야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성장 동력 문제. 또 제가 또 평소에 이제 남북관계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 번영, 또 네. 평화 정책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세 가지 방향 이렇게 제가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유, 다방면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자면 아무튼 총선 때까지는 선거 운동을 하셨고, 예, 예. 이제는 선거 운동을 당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예. 뭐 만나자, 밥 먹자 이런 요청 많습니까? 그런 만나자, 뭐 밥 먹자보다는요 네. 문자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문자로. 예, 문자로 어떻게 원내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고 네. 또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 정견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원내대표 세 분이 이제 직접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초선 당선된 분들은 정견 발표에서 네. 누가 더 비교 위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무튼 근데 이제 민주당은 180석 거대 여당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예. 이제 이 거대 여당을 이끌어가는 원내대표 뭐 역할이 엄청 막중한데, 예, 예. 지금 그 필요한 자질, 능력이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좀 특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에 이제 원내 사령탑 원내 대표의 자리는 이제 통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통합, 예.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한 생각인데요. 네. 저는 이제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 당내 대내적으로는 초선 의원과 이제 선배 의원들과의 어떤 역할, 또 종합적으로 이제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특히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포용력을 가지고 그동안에 정치권에서는 좀 서로 핑계대며 싸웠는데 네. 이 180석이라고 하는 의미는 야당 핑계대지 말고 국민들과 다가가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 역할을 다하라 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네. 저는 특히 이제 성공한 정치가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니까 이게 선거를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석을 줬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네. 역사적 과업들을 달성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네. 이번 원내대표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당선인께서는 통합과 계획을 전부 다 말씀하고 계시는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원내대표 경선 뭐 출마를 선언한 그 세 분 모두 그렇죠. 이게 다 바로 그러니까 내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 예, 예. 그래도 그 세 분 중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김태년 의원님, 또 네. 전해철 의원님, 정성호 의원님 이 세 분인데 네. 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되지만요. 예. 그래도 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군지는 아마 좀 계속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국정운영과 보조를 잘 맞춰서 네. 과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가 좀 더 비교 위에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초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이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이번에 예, 예. 이제 원내 입상하기 때문에 사실 원내대표의 출마한 사람들하고 스킨십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면면을 모른다.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초선이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텐데 예예.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께서도 이 세 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네네네. 인연을 가져온 바는 없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어떤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아, 그 핵심이네요. 네. 저도 사실 뭐 세 분과 이제 친분이 없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리더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 리더의 주변을 통해서 그분을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제가 이제 공부 예전에 이제 정책 공부할 때 마키아벨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도자의 지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그의 주변 사람을 보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 예. 예. 저도 지금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예. 지금 세 분의 후보 주변에 누가 더 있는지 사실 그 주변에서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분들과 함께 좀 보는 모습을 통해 제가 기준을 정해서 예.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선인께서는 그 세 명 예. 중에 누구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네네. 점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한 분은 좀 세 분 중에 이제 비교 위에 있는 분은 있기는 한데요. 예. 오늘 사실 10시에 이제 정견발표 보면서 최종 결정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예. 이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통합을 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예. 예. 180석 그 여당이 개혁 안 하면 어떤 정당이 개혁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가 저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180석의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과거에 우리 사회에 산업화 민주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산업화는 경제 문제가 있고 이제 민주화는 정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좀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네. 이번에는 21대 국회는 대결에서 이제 협치를 하라. 또 대화를 하라 이런 얘기고 동물국회, 식물국회 하지 말고 네. 일로서 승부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국정과제라든가 뭐 민생법안이라든가 뭐 네. 정책 여차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였던 협상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예. 잘 들었고요.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당선인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으로 가겠습니다. 기자 출신으로 국회 대변인을 지낸 분이죠. 최형두 미래통합당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당선인께서는 기자 출신이시고 거기다가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국회 대변인까지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정치 영역이 생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참 한 삶 개인으로서는 아주 보기 드문 국정 경험이라 국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에서. 네. 국정의 의지가 어떻게 정해지고 음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논의되는 걸 배웠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런 경험들이 아마 예. 뭐 국회 대변인까지 하셨기 때문에 국회가 전혀 낯설지는 않으실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 대변인은 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들, 네. 쟁점 사안들을 네.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자리였는데 네.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우리 지역의 유권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네. 어떻게 해서 입법안이나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 그런 네. 과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네. 참 무겁습니다. 특히 제가 당선된 마산 하포구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곳입니다. 모든 지역이 그렇겠지만 산업이 쇠퇴하고 네, 경제 네. 위기의 직격탄이 크고 또 급격한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가 네. 책임감이 참 무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통합당 초선 당선인 어떤 걸로 그런데 네. 22명이에요. 25명이에요. 아무튼 네, 이 네. 그 토론과 정견 발표의 시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일단 이 자리는 성사가 된 겁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아마 성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선에 원내대표
새롭게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실 분들이 예. 지금 세 분은 밝혔는데 또 한두 분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오늘 내일까지 보겠다 오늘까지 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8일 원내대표 경선 전에 네. 초선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논의하고 네. 또 원내대표 후보자들에게 그런 정견을 좀 끝까지 좀 듣자 그리고 그런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정견을 국민들이 좀 생생하게 직접 듣도록 해서 네. 우리 당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국민들이 걱정도 많고 의구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해소하게 하는 또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로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자는 제안 같은데 아직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그 저기 토론의 자리를 아예 공개할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요구할 때? 초선들끼리는 내부 토론을 좀 하고 네. 원내 대표 후보자들과의 토론은 네네네 예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이런 이야기.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일단 좀 이게 성사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언론이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냐면 이 그 이제 그 요구했던 초선들 중심으로. 그 미래통합당 안에서 개혁 모임이 발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논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 초선이 많다는 것은 국민들이 예. 우리 지역의 각 유권자들이 어떤 새로운 기대,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정치라든가 그렇죠. 또 새로운 어떤 전략을 세워서 미래통합당도 바로 세우고 네. 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헤쳐나가라는 주문일 테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초선들이 또 아직 경험이 없는 데다가 여기가 무겁습니다.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지역들이 사정이 어렵고 해서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초선들을 뽑아준 또 이 초선들이 초선들 이전에는 되게 중진 의원들이었습니다. 아주 노련하고 지역에서 역할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예. 굳이 새롭게 초선을 뽑았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과거와의 어떤 새로운 단절과 또 새로운 시작을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바라기 때문인데 네. 그렇다고 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초선들끼리 네. 어떤 지혜와 또 그런 전략들을 네. 함께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요구는 아주 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나저나 네네. 지금 미래통합당 이번 총선에서 좀 패배를 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문제는 지금 그 민주당과 비교하면 의석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네. 원내대표가 지금 미래통합당의 의정기조를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참 이게 그대 야당과 맞설 수 있는 어떤 지략이 필요하겠고요. 네. 또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 의견이 가진 우리 이제 원내 구성원들, 예. 국회의원들, 소속 국회의원들과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가는 그런 또 용기도 또 필요하겠죠. 예.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 원내대표가 원래 필요한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거래 기술, 여야 협상을 통해서 밀고 당기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리더십이 그렇죠. 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지금 그 대표가 없기 때문에 네. 권한대행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비대위 체제라든가 해서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큰 이제 과제까지 안고 있어서 그래서 역대 원내대표와 다른 자질과 어떤 지략이 예. 요구되는 자리여서 예. 저도 여러 군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뭐 제 혼자서 제 이해관계를 통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 또 우리 국민들 지금 미래통합당 예. 걱정하고 또 미래통합당이 예. 잘 되길 바라는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당을 제대로 이렇게 세우고 또 그들 여당과 아주 지혜롭게 맞서서 네. 이렇게들 그런 지키고 예. 국익을 위해서 협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친소 관계로 또 전화 많이 주셨다고 해서 네.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선께 조금 전에 합동 토론을 여쭤봤는데요. 합동 토론을 네네. 열어달라고 요구했던 초선 당선인들이 네네. 만약에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토론회 후에 아 누가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견을 모아서 어떤 집단 어떤 그 표결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될까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의사 형성에 중요한 기초가 되겠죠. 될 네, 텐데 네. 이건 뭐 원내대표 경선이라는 것은 또 초선들뿐 아니라 또 저 재선 이상의 다섯 의원들도 참여하는 문제고 해서 그렇죠. 예. 그러다 다만 이 초선들 간에 좀 강력한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유대감을 지금 다지고 그 토론을 할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 이건 뭐 시작일 뿐이고 예. 아마 그런 본격적인 의사 형성의 그 기능이라든가 예. 영향이 생기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친 김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뭐 비대위를 포함해서 당의 진로가 어떻게 그러니까 설정이 돼야 되는 걸 놓고 지금 초선들끼리도 좀 의견 교환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초선들은 사실은 이제 당선 사례라고 해서 예. 뭐 국회의원 되면 되는 대로 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지역에서는 당선 사례, 당선 그렇죠.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개 한 지난 5월 말에 끝났고 예. 지난주 초에 이제 당선자 대회가 있었고 전국위원회가 있고 했는데 예. 지금 당선자들끼리 사실 초선들끼리 모일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적으로 부산 쪽이 제일 아무래도 작은 도시에 한 도시에서 예. 예, 쉽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그 초선들끼리 모임이 제일 활발한 것 같고요. 부산이 예. 저희 경남도 이제 초선이 세 분이 계신데 11개를 보낸 세 분입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너무 넓어서 네. 예 특히 주로 지금 그 지역 내에서 만날 시간도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지금 만나야 되는데 서로 좀 논의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만 다급하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선자로서 지역에 대해서 인사하고 네.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 때문에 아직 저희들끼리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최형두 당선인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